방리성 서쪽 탑엔 시간의 방이 있었다. 바깥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시간이 유연하게 흘러가는 공간. 과거 이든이 오랜 시간 잠들었다 깨어난 방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에 현재 머무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사브리나와 앙리 3세였다. 기쁨의 공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앙리는 침울한 얼굴로 침대에 걸터앉아 고개만 푹 숙였다. 순수하고 선량한 동화나라의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해 주었지만 분명 마음속 깊은 곳엔 원망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카이를 만나고 난 뒤 앙리는 더욱 죄책감에 자기 자신을 압박했다. 앙리는 조급했다. 소원의 돌 에너지도 희미해지고 기쁨의 돌이 사라진 현재. 시간의 방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게 동화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어떻게든 다시 소원의 돌에 필적하는 에너지를 모아 동화나라 사람들의 소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사브리나는 여전히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운명을 받아들인 공주의 뒷모습은 기쁨의 공주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담담하기만 했다. 언젠가 진심이 닿을 것이라 믿고 앙리는 조용히 쓴웃음만 삼켰다. 사브리나는 앙리의 말에 조용히 뒤돌아봤다. 사브리나의 품엔 작고 귀여운 아기가 안겨있었다. 아기가 한번 방긋 웃자 아기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빛났다. 아직은 미약하고 옅은 색이지만 따뜻한 빛으로. 페이즈러너 시즌 2, 천사와 악마, 그리고 태초의 소원의 돌.